밥통은 항상 조항에 화신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밥통을 먼저 놓으시는 게 좋아요. 꼭.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뭐 아무리 고장이 나 있고 네. 안 좋아도 낡아도 일단은 버리면 안 된다. 근데 이제 버렸잖아요. 네. 새 거를 사야지. 그냥 이사 가는 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의정부 삼성국 매화당입니다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냈죠. 네. 예. 네, 오늘도 한번 이사 관련된 주제를 한번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이사 갈 때 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밥통. 밥통이요? 네. 오.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나서 밥통 버렸는데 어떡하죠? 왜 하필 이삿날 또 안 좋으려고 밥통을 버리냐. 그랬더니 밥통을 버리고 왔다는 거야. 너무 썩음썩음해서. 네. 근데 밥통은 이사 가셔갖고 한 일주일 있다가 바꾸셔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밥통은 항상 조항에 화신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밥통을 먼저 놓으시는 게 좋아요. 꼭.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뭐 아무리 고장이 나 있고 네. 안 좋아도 낡아도 일단은 버리면 안 된다. 근데 이제 버렸잖아요. 네. 새 거를 사야지. 그날 이사 가는 날 또. 밥통은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. 너무 고지식하다 해도 할 수가 없고. 왜냐면 조항에서 모든 조화를 많이 부려요. 네. 왜 옛날에 타지로 멀리 떠나는 사람들 다 밥 해놓고 기다렸던 게 조항이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 기다리는 것도 조항이었어요. 옛날에는 뭐 신당에다가 뭐 물, 밥, 안방에다가 막 물 올려놓고 빌고 이러진 않았지. 그냥 장관이라든지 조항에다가 많이 빌었기 때문에 조항을 잘 위해 주시고 살면 좋아요. 만약에 그 이사할 때 밥통을 버렸어요. 그럴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새 걸 사야지, 새 걸. 그냥 빠르게 새 거를 사갖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, 옛날에. 이사 가기 전에? 네.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물어보시죠. 새 거 사야지, 또. 혹시 밥통 말고도 또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뭐가 또 있나요? 그러니까 나만 안 버리면 돼, 밥통 안 버리면. 난 밥통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데. 그러니까 나하고 밥통하고는 안 버리고 가. 약간 저는 이 생각이 들고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뭔가 틀린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여기 있는 것들 진짜 좀 안 좋은 기운들 다 버리고 하게 그냥 밥통마저도 그냥 버려야겠다. 이 생각이 들고 왔기도 하거든요. 밥통 버리는 사람 없어요. 아, 그래요? 어느 부득이하게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지. 그러니까 그 안 좋았던 기운들이 안 좋았던 기운에는 밥통에는 그렇게 그닥 안 좋았던 추억이 깃들진 않아요. 근데 옷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죽은 꽃이라든지 죽은 꽃은 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. 그건 오히려 버려야겠네요. 네, 오히려 다 버리시고 조화 버리시고 거울도 버리시고 웬만하시면.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또 버려라. 반대로. 반대로 이제 버려야 되는 거울 같은 거는 좀 버리시고 식물 같은 것도 웬만하면 완전 크지 않는 이상에는 네. 뽑아가지 않으시면 좋겠어. 나무 이제 그 정원에 있던 거 이런 거 뽑아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냥 나무나 뭐 이런 건 베어가지 않는 게 좋고 그냥 두고 가시는 게 좋고 죽은 꽃 같은 거 다 두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쓸데없는 신발들 다 버리고 가시는 게 좋고 신지도 않은 신발들 다 버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. 한 달 내 신지 않는 게 내년 겨울에 신어야지 안 신어져. 웬만해 이사 갈 때는 밥통 말고는? 다 버리고 다 버려. 밥통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? 조항이 그 정도로 중요해. 밥통이 그 정도로 중요해.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지. 뭘 먹고 살 건데. 그러니까 화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. 이사 가실 때 많은 식물들 많이 모셔가지 마시고요. 한두 가지만 이제 식물들은 뽑아가지 마시고 나무는 거기에 스며드는 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뽑아가지 않는 게 좋고요. 식물도 웬만하면은 다 죽은 건 다 버리고 가시고요. 그거 아깝다고 살린다고 들고 가지 마시고 세터 전에 죽은 것들은 다 싹 버리시고 조화 이런 거 싹 버리시고 액자도 웬만하면 좀 버리시고 좀 버리고 갈 것들은 다 버리시 미련 떨지 마시고 1년 내내 안 입었던 거 내년에 안 입으시니까 옷 같은 것도 후줄거리 한 건 싹 버리시고 세터 전 새 명단을 이사 가실 때에는 새 것으로 갈아 끼운다 생각하시고 이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.
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